누가복음 23장은 아주 슬픈 장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깔리고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주님은 사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가장 슬픈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질 무렵에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묘에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이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이 여인들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누우셨던 자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거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옷만 그 자리에 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25리쯤 된다고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사람은 내려갑니다. 가는 길에 어느 한 분이 여정에 조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어둡고 슬픈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셨나, 그가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들과 그리고 잡혀서 처형을 당하신 스토리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다고 하는 천사를 봤다는 얘기, 살아나셨다는 얘기까지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슬픈 대화를 나누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는 노래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많은 스토리를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나머지 한 사람은 끝내 성경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낙심에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 풀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저들의 눈에는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과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리고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주마.
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꿈이 희망이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입니다. 노예를 아프리카에 사다가 저 미국과 중남미에 팔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헛된 삶을 살던 저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내가 눈이 어두워서 블라인드였다. Once, 한때 나는 장님이었는데 Now I'm see, 지금은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노래한 책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한 장씩 다 찢어서 없앤다고 할지라도 이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나는 살 거다.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려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 감격에 힘차게 달려가는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을 함께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격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쫓아 거기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한 의미 있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이 가사는 아마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에서 불러질 마지막 찬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오시는 것, 좋을 때나 아무 일 없을 때도 주님은 동행하시고 그러나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고 낙심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슬픔을 만날 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꼭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할 때 설교하고 승리할 때 주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저의 결박을 풀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마침내 내일 아침에는 제물로 사형당할 저의 그 깊은 감옥을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누구도 어떤 분에게도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둠이나 밤이나 고통 속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같이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슬픔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꼭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18장 5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대적했다, against.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대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예, 먼지까지 다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That's your fault. 너희가 잘못하고, not my problem. 너희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열정과 패션이 싣고 사람들을 향하여 먼지를 털고 저주를 쏟아붓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I'm innocent. 그리고 I'm done. 됐다. 난 이방인에 가겠다.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설교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I'm done. 나 끝났다. 됐다. 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회당집 옆에서 쉬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정말 sick and tired, 우리 미국말로 이제는 됐다, 지쳤다, 간다, 잘 있어라 안도 아니고. 그리고 give up 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말씀을 그 도시에서 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인내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았으니 낙심하지 말라, 일어나라, 달려가라. 주님은 지금도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무 의심해서, 너무 낙심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이 잘 될 때 할렐루야, 주님이 같이 하신다. 일이 안 될 때 주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셨다.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날 버리셨어. 확실해.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좋을 때도 같이 계시고 힘들 때도 같이 계십니다. 업되었을 때도 같이 계시고 다운
되었을 때도 같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이 늘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신뢰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몇 번 뵀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선에 이제는 며칠 동안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주님이 그 밤에 나오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 하고 그 밤에 격려해 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고 인내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제 엠마을을 도착합니다. 한 11km니까 한 3시간쯤 걸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3시간쯤 걸리는 시간. 그 길에 주님이 두 사람을 따라잡으셔서 함께 가십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시고 들어가려고 길을 이렇게 나가시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서 또 그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려고 하십니다. 그렇지 뭐 가다가 말 몇 마디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쫓아가서 밥도 먹고 신세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주님을 어디 가세요? 이 밤에 어딜 더 가시려고 하세요? 밤이 어두워집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가셔서 하루 저녁 쉬시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내일 떠나시지요. 그를 강권해서 같이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아 그러지요. 그리고 같이 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패시지입니다. 넌 너고 난 나고 아니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스친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성경에서 봅니다. 제자들은 그분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셨겠지만 주님이신 줄 모르고도 그분을 따뜻하게 엠마오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끔 체면이 앞서서 식사하셨어요? 그럼 예 그러지 안 먹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배고픈 거는 부끄러운 것이고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건 부끄럽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예 안 먹고도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정말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하세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먹었다면 그래도 잡수도 또 잡수세요. 그리고 붙잡고 들어가서 안 먹는다 그래도 물 말아줘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humility와 이런 compassion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참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냥 먹어서 안 먹어서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도 체면이 있으시지 그냥 같이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러고 싶은 생각 그러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저를 가 꺼내서 모시고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관인지 주막인지 식당인지 I don't know. 사실 그 엠마오라는 아람어 그 동네 말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다. Like hot spring, agua caliente. 그래서 뜨거운 물 나오는 데다. 그랬으니까 아마 거기 온천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마을로 제자들이 내려갔는데 주님도 같이 가셔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시킵니다. 뭐 설렁탕, 곰탕 뭐 이런 거는 없었겠죠. 그냥 빵, 뭐 당시에 그 지방의 음식으로 식사를 내왔습니다.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떼어서 주는데 주님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주님 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반가워서 주님을 이렇게 놀래니까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너무 놀랬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맞아. 올 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서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은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뜨거움이 가슴에 있었다 하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신앙은 뜨거운 가슴입니다. 신앙은 가슴이 뜨거운 것입니다. 열정입니다. 불입니다. 부활하신 신앙,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우리 가슴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이에요. 요즘은 머리가 뜨거워. 왜냐?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니까 지식과 이성과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서 돌아가는데 가슴은 냉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머리를 조용히 식히고 식어진 가슴 위에 뜨거운 감격이 말씀 속에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입니다. 지적 욕구를 쫓아 수많은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온 세계 모든 지식. 뭐든지 다 알아. 왜? 인터넷만 있으면 다 알아. 네, 나는 가끔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뭘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찾아보면 자세하게 오이 소박이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계탕 만드는 법도 시작해서 세상에 뭐든지 다 있어. 다 알아.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면 머리는 너무너무 회전이 빨라서 머리가
뜨거워지고 점점 가슴은 차가워져서 사람을 봐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친구를 봐도 그저 그렇고 모든 게 만사가 다 여기서 식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는 좀 쉬고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서 교만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장구를 쳐도 무슨 뭐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하고 머리만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생겨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곧 그때로 일어나, 네. 33절이죠. They got up and returned at once to Jerusalem.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시로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밤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을게 안 먹을게? 다시 묻습니다. 그 밥 주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식사기도 한 거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네. 먹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네, 안 먹었다는 사람 손들어 봐. 먹고 안 먹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 시간으로 이런 제 생각엔 먹었을 것 같아. 왜? 아직도 3시간 그 밤에 올라가야 되니까 야 먹자. 빨리 먹고 뛰자. 그래서 그 식사는 다 빨리 마치고 7시 5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이고 7시 7분에 주님은 사라지시고 밥만 남았으니까 야 밥 먹자. 그리고 7시 5분, 10분, 15분에, 25분에, 35분에 맞췄을지 몰라. 그리고 그 밤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달려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적 움직임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액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슴이 뜨거우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머리가 뜨거운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울자면 같이 울고 누가 하자면 같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고 이 성적으로는 살 수 없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험이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서 편안하게 쉬자 하고 온천으로 가서 뜨끈한 몸에 물에 몸을 담그고 릴렉스하면서 사우나나 하자, 땀이나 흘리고 이제는 예수고 뭐고 뭐
천당이고 뭐고 난 쉬고 모른다. 그리고 등 두드리고 내려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서 증인으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친히 뵀다, 이렇게 증거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와 파나마를 들러, 로마니아를 들러서 멕시코와 파나마를 들러 한 달 넘겨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프라미스 DNA는 위대한 DNA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겠어. 프라미스 교회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교인들을 좋아하고 선교팀을 좋아하고 다 그렇게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래. I don't know why.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생각해 보니까 pure, 순도 높은 헌신과 희생, 이름도 빚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릎 꿇고 팔을 씻기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헌신을 아마 느꼈나 봐. 그래서 외로운 그들이 주님처럼 우리를 느껴서 와서 외로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아멘도 안 하고 예, 통하지가 않아. 하나 봤으니까 뭐 알 수 있나. 백문이여 불여 일견이니까 한번 와보세요. 네. 내가 그 영상 몇 개 내가 골라줬는데 한번 봐. 네.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고 그렇게 네. 정말 가는 데마다 애들이 네. 일불씩 낸 돈이 저게 그 속에 전도지 만화 책과 물과 빵과 뭐 먹을 것들을 이렇게 싸서 들어가는 축구장에 들어가는 애들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저거 하나를 받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그걸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그 책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참 아름답고 여러분이 그 일불씩 낸 돈들이 저렇게 정말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것이다. 예, 다른 거 한번 봐. 예, 얼마나 참 그냥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얼굴에다 써있지? 그렇게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왜? 외로운 사람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왜 즐거움이고 위로고. 네, 하나 더 넘어가 봐. 뭐가 있는? 목사님들도 한 번 모이면 1,000명씩 모이는데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설교를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시키는 거야. 왜 애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애들을 모으고 교회 앞날은 애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목회가 뭐냐, 설교는 뭐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40년 목회하고 은퇴했다니까 다 아무 소리 안 해. 왜? 예. 경험에서 나오니까 그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박수는 계속 치는지 이제는 고만 치라 그래도 계속 시간 없다고 설교할 시간이 없어. 근데도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봤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또 있으면 하나 더 보여주고. 예.
애들이 뭐 우리 국악 선교 팀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뉴욕에서는 가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국악이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9박인데 가니까 대박이더라.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적은 액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못해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 하나를 돌보고 그 한 명을 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조그만 전략을 해서 애들을 돌보고 이웃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볼 수 있는 이런 작은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시로 일어나 떠나 예루살렘을 올라가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며 주님이 말씀을 통해 뜨거워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힘차게 달려가서 우리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